안녕하세요, 정댁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맵은 무릉덩이라는 맵인데요. 그 공략전에 앞서서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초보분들, 모바일 분들 이제 모두 따라하실 수 있게 이제 뭐 모두 비활성화를 해놓은 상태고요. 원숭이 실험실 같은 거는 이제 숙달 모드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막 마스터한 상태인데 능력 쿨다운만 지금 현재 하나를 못 찍은 상태예요. 제 공략을 이제 쉽게 따라하시려면은 매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판매가랑 이제 시작 현금부터 찍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격 속도 남는 거 이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 빌딩은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다트 훈련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라운드마다 다트 원숭이 한 마리를 공짜로 깔 수가 있어요. 이제 무릉덩이는 이제 고급 맵인데 고급 난이도의 맵인데 노빵쿠 모드로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트 원숭이 공짜인 다트 원숭이 하나 있죠. 구단 갖지 말고 그냥 깔아주도록 할게요. 잠수함은 여기다 이쁘게 이게 물이 좀 많은 맵이기도 하고 이제 메인 딜러를 제가 잠수함으로 쓸 건데 왜 잠수함 기지를 안 쓰냐, 전문 빌딩을 왜 잠수함 기지를 안 써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은 이제 다트 원숭이 같은 경우 이제 잠수함 몽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왼쪽 거 두 개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그 시야 공유라는 스킬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타워들이랑 시야를 공유를 해요. 그럼 이제 다트 원숭이 무료로 이제 10라운드마다 무료로 나온 다트 원숭이들을 시야 주변에 이제 막 깔아주면서 시야 공유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다트 원숭이가 이 왼쪽 거 두 개 업그레이드하면 사거리도 크게 증가를 하는데 사거리도 증가하는데 이제 그 뭐랄까 시야 그 캐모 풍선도 보거든요. 캐모 풍선 그게 엄청 크다고 판단돼가지고 시야 공유를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얘도 이제 뭐 잠수함도 볼 수가 있어요. 잠수함도 이제 캐모 풍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잠수함 기지를 올리셔도 되는데 뭐 납풍선하고 이제 나중에 납풍선하고 이제 쉽게 제거하려고 캐모 풍선하고, 왜냐면 이제 다트 원숭이가 이제 왼쪽 거 두 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캐모 풍선도 때리고 납풍선도 이제 다트 훈련 시설 때문에 때리죠. 현재는 일단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 이제 10라운드니까 무료 다트 원숭이 한 마리 더 설치한 거고요. 현재는 무난하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막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멍키 잠수함, 이거 아까 말했던 이제 상급 정보라고 해서 시야를 이제 공유하는 요 스킬부터 찍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잠수함이 막 이쪽도 때리고 왼쪽도 때리고 막 하죠, 지금.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스킬이에요, 잠수함이. 물이 많은 맵에서는 잠수함이 약간 되게 막 좋다고 할 수 있죠. 잠수함 자체가 이제 뭐 물량은 뭐 그냥 보통 물량 막는 정도는 이제 보통 정도긴 한데 이제 그 MOAB 등급의 이제 풍선, 단단한 풍선들을 뿌실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기도 하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잘 막고 있죠. 이렇게 놓치는 거는 그냥 이제 로드 스파이크 박아주세요. 어차피 바나나 공장 빠르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뭐 손해도 아니기 때문에 바나나 한 송이가 더 비싸죠, 개인적으로. 오, 괜히 깔았네. 그리고 이제 트인건 다음에 요거 이제 공중 폭발 다트인가? 요거 이제 찍어주도록 할게요. 900원인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까지 찍으면은 굉장히 이제 좀 무난해요.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버티고 있죠. 지금 2업을 하면은 초반에 진짜 버티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트 원숭이 이제 공짜로 하나 나왔죠. 여기다 깔아줄게요. 바나나 농장 1200원 되면은 바나나 농장 지어주시고, 지금 이거 다트 원숭이 다 무료 원숭이에요. 무료로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효율이 좋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농사도 지어주면서, 요거는 이제 로드 스파이크로, 24라운드는 요 장거리 다트보다는 이제 로드 스파이크로 없애주시는 게 이제 업글 비용 면에서 약간 이제 아껴도 되기 때문에 24라운드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로드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24라운드에 이제 캐모 풍선을 잡을 때가 좀 많아요. 뭐 깜빡해서 뭐 잡을 때도 있긴 한데 막 24라운드 캐모 나오지 하면서 깜빡하면서 잡을 때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24라운드에 저런 식으로 잡긴 해요. 그리고 이제 28라운드는 납풍선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간인데 납풍선이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이게 다툴련 시설을 찍은 게 아니에요. 기본 원숭이가 이제 납풍선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요거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30라운드 되니까 무료 원숭이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외곽에다가 지어주도록 할게요. 시야를 공유하기 때문에 시야가 이제 사거리가 더 증가를 하겠죠,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농사 계속 지어주시고 지금 이제 32라운드인데 33라운드부터는 이제 그 뭐랄까 캐모풍선이 나오거든요. 캐모풍선이 이제 대다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이제 주의하시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트 원숭이들을 모두 이제 시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시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잠수함 몽키 잠수함 이것도 이제 좀 더 깔아주도록 할게요. 하나로는 좀 벅찰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제 왼쪽 두 개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준 상태고요. 캐모풍선 때리죠, 그렇죠? 별다른 이제 잠수함 능력이 없는데 이제 그 시야 공유로 인해서 캐모풍선을 때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되게 무난하죠, 그렇죠? 이게 고급 맵치고는 굉장히 이제 쉽다고 쉬운 맵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 맵이라고 이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급 맵인데 이제 막 초급, 중급 맵처럼 간단한 맵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바나나를 수거하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하죠, 현재? 납풍선도 이제 기본 원숭이들이 이제 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다트가 바나나 농장 1, 2, 3, 4, 5, 6, 7 이것까지 8개인데 요것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공장을 짓도록 할게요. 현재 뭐 잘 맞고 있죠? 괜찮죠? 이 조합이 다트 훈련 시설이랑 이제 뭐 약간 잠수함의 이제 그 상급 고급 정보 그게 이제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게 좀 추천드리는 그런 추천드리는 약간 그런 조합이기도 해요. 잠수함 기지보다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게 납풍선도 잡고 이제 뭐 캐모풍선도 계속 잡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량이 좀 나와도 요 두 마리로 이제 막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음은 40라운드예요. 세라믹 풍선이 이제 나오는데 세라믹 풍선은 이제 좀 튼튼해가지고 이제 좀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몽키 잠수함을 좀 더 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2업된 이제 잠수함이 3마리고 이제 왼쪽만 2개 업그레이드한 잠수함이 이제 1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다 팔아줄게요. 그러면 이제 딱 공장 지을 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40라운드가 지났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시 요 왼쪽 2개 업그레이드한 이제 그 다트 원숭이 지어줌으로써 이제 시야 공유를 이쪽도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공장을 2개까지만 짓도록 하고 잘 맞고 있죠, 현재? 그쵸? 전혀 막 뚫릴 것 같지도 않고, 그쵸? 이제 다음 라운드에 이제 공장을 돈 되는 대로 짓도록 할게요. 지금 13,000원 정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수급하면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46라운드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미사일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왼쪽 오른쪽 세 번째 업그레이드 이 미사일을 해서 이제 뭐 MOAB 등급의 풍선을 이제 짓도록 할게요. 이제 이 원숭이 마을은 여기에 이제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지어줄게요. 이쁘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무난하죠. 그쵸? 경기가 스무스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공장도 이제 두 개까지 짓고, 라인도 이제 안정되어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은 나중에 이제 납풍선이 대다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다트원숭이들로만 이제 뿌시는 게 한계가 있어요. 초반만 이제 납풍선 이제 다트원숭이를 뿌시는 거지, 이제 막 50라운드, 60라운드 넘어가면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숭이 정보구 요 스킬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요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풍선, 모든 종류의 풍선을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풍선도 그냥 터트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잠수함도 이제 더 늘려주셔도 되고, 이제 돈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니까. 잠수함은 2, 3업만 해줄게요. 2, 3업이 제일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잠수함을 이렇게 이쁘게 짓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폰으로도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잠수함을 너무 많이 지으면은 제 폰이 기종이 좀 옛날 기종이기 때문에 약간 렉 걸려가지고 예전에 이제 공략을 못했던 맵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공략 자체는 되게 쉬운데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폰이 이제 렉이 걸려가지고 공략을 못해드렸거든요. 안 들어가네. 일단은 요거까지 마저 짓도록 할게요. 그 마을에 이제 오른쪽 네 번째 업그레이드. 비싸긴 해도 이 스킬은 안 쓰셔도 클리어가 가능해요. 스킬을 안 쓰셔도 클리어가 가능한데, 이 오른쪽 네 번째 업그레이드를 왜 하냐, 그러면 스킬도 안 쓸 거면 왜 하냐. 이 마을의 범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범위가 요 정도인데 찍으면은 증가를 하죠. 마을 범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짜 원숭이가 또 나왔는데 50라운드에 넘어가지고 아까 이렇게 이제 시야를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은, 시야는 이제 됐으니까 잠수함은 최대한 이제 뭐 마을에 붙여서 데미지 이제 강하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수함은 이쁘게 이렇게 짓도록 하고요. 아마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잠수함만 계속 지어도 클리어 각은 나온 거고요. 이제 공장이 이미 두 개 지어진 상태에서부터 이제 클리어 각은 나온 거죠. 이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공략이. 요 MOAB 등급, 방금 이제 60라운드인데 빨간색 이제 큰 풍선도 녹아버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줄게요. 뭐 계속 게임 스타트 누르면서 이렇게 돌리시면은 되게 이제 돈이 또 넘치기도 하고, 그냥 지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타트 누르기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요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은 스타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60라운드 지났으니까 여기다 다트원숭이 시야를 다시 짓도록 하고, 게임 스타트가 자동으로 되니까 저 기능도 이제 많이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어 각기 나왔다 하면은 이제 귀찮잖아요. 스타트 버튼 일일이 누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타트를 자동으로 이제 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요것만 지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죠, 현재. 그쵸? 이 맵은 진짜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약간 숙련 모드로 들어가면, 숙달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 맵이 진짜 어려웠는데, 막 공장 지을 곳도 막 별로 없고, 농사를 막 지을 곳이 되게 빠듯하고, 농사 지을 시간도 빠듯하고 해가지고 이 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숙달 모드로 가면은. 근데 이제 뭐 노말 모드 같은, 이런 노말 모드는 굉장히 이제 쉽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기본적으로 뺄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69라운드고요.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두려울 게 없죠. 이 정도 했으면은. 뭘 안 지어져? 짓기가 좀 빡세네요. 그리고 이제 70라운드 되면은 이제 공짜 원숭이를 여기다 또 하나 지어줄게요. 사거리 업그레이드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나나, 타트 원숭이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은 시야 공유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뭐 이 잠수함들도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좋죠. 개인적으로 이제 잠수함 기지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타워를 이용해서
시야 공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너지를 이용하는 게 잠수함을 더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잠수함 기지만 지으면은 이제 캐모풍선은 잡기에 또 이제 업그레이드 올려주기도 이제 빡세고, 이제 그 납풍선이 나오면은 이 대포로밖에 못 부시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마을 짓기 전에 이제 뭐 대포로밖에 못 부시는데, 이제 바나나 농장을 이제 짓기가 빠듯해요. 되게 시간이. 바나나 농장까지 짓기가 빠듯하니까, 그냥 뭐 다트원숭이 힘 약간 빌려서, 다트원숭이 장점이 모르겠어요. 기본 그, 뭐야. 다트 훈련 시설을 이제 들고 오고 이제 왼쪽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못 때리는 풍선이 없어요. 납도 때리고 흰색 풍선과 이제 줄무늬 풍선도 때리고 캐머 풍선도 때리고. 그리고 이제 잠수함의 장점은 이제 치아를 공유하기 때문에, 물론 납은 치아를 공유해도 못 때리지만 캐머 풍선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때릴 수가 있어요. 다트 원숭이랑 이제 치아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다트 원숭이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안 해도 시야 공유만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해도, 그, 처음에 이제 뭐, 납풍선이랑 이제 뭐, 캐모풍선 이런 게 나와도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좀 클리어를 할 수 있죠. 잠수함을 이용해서. 메인 딜러는 잠수함이고요. 이제 뭐, 시야 공유 차원에서 이제 다트 원숭이를 이제 설치하는 건데, 간단하죠. 그쵸? 그리고 잠수함은, 이 오른쪽 네 번째 거 업그레이드를 한 다섯 개지만 할게요. 다섯 번만 이제 뭐 강화해주시고 업그레이드. 이거는 이제 85라운드를 위한 초석이고, 84라운드도 이제 뭐 나름 좀 빡셀 수도 있어요. 84라운드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렵긴 한데, 84라운드는 그냥 요거 스킬 써서 잡도록 하고, 이제 85라운드는 이 잠수함 스킬, 그러니까 84라운드는 이제 마을 스킬을 써서 잡도록 하고, 공속이 빨라지니까. 네, 85라운드는 그냥 잠수함 스킬을 써서 바로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가지고 뭐 이런 맵까지 공략을 해, 다른 맵이나 공략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공략을 할 만한 맵은 아닌데, 제가 이제 고급 맵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기로 했으니까 공략을 마저 하도록 할게요. 뭐 현재까지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쵸? 현재는 이제 84라운드고요 83라운드고요 다음이 이제 84라운드인데, 84라운드에 이제 마을 스킬을 써보도록 할게요. 썼습니다. 공속이 좀 더 이제 빨라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주시고, 이제 85라운드인데 미사일 이런 식으로죠. 미사일 다섯 방을 쏘면은 바로 클리어가 되겠죠. 이걸로 이제 뭐 이 여기 무슨 맵이야? 어쨌든 바다 맵. 맵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다 맵 이제 노빵꾸 버전, 노빵꾸 난이도를 클리어했습니다. 뭐 질문이나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